네, 편리한 집입니다. 오늘은 한 카페에서 일어난 다섯 가지 노수를 어떻게 잡게 되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한 가지는 소변기 노수였고, 두 가지는 싱크대 수전 노수였으며, 나머지 두 개는 동파로 인한 노수였습니다. 그것도 미세한 노수였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계속적인 피해를 입혀서 노수 탐지로 잡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소변기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수리를 위해서 물을 잠그고 지금 감지 센서를 뺐습니다. 원인은 이게 터진 거였었는데요. 그것을 교체하고 새 걸로 교체하여서 다시 재시공 중입니다. 시공이 잘 되었는지 봐야겠죠? 이것으로 첫 번째 노선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으로 가보았는데요. 싱크대 수전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교체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있는 싱크대 역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쪽을 타고 내려서 그동안 계속 물통으로 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수리를 해야게 됐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가지의 누수를 잡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에 변기의 아래쪽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물기가 있어서 반짝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벽 속이고 하다 보니까 누수 탐지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수 탐지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 있던 바늘이 여기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누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누수 탐지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탐지기를 쓰고 화장실 이곳저곳을 검사 중입니다. 변기 왼쪽, 변기 오른쪽, 이곳저곳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변기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건 누수가 아니고요. 이 안에서 지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시죠? 이곳을 먼저 파보았는데요. 전혀 여기는 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소변기를 뜯어내고 다시 한번 탐지를 시작했습니다. 네,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보면은 일자와 일자 손상이 많이 간 상태로 누수가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물이 차올라서 아까 있던 변기 옆으로 빠져나온 곳입니다. 변기 위치는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높이상 이쪽까지 와서 흘러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누수를 잡게 되었고, 이 부속을 사용해서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헌데 또 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찾기 시작합니다. 네, 다섯 번째 누수 위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쪽 엘보 부분에 이쪽 코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속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더 까서 지금 교체를 하였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이 결속선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한 위치에서 누수가 세 가지나 있었던 것이죠. 그 원인은 이 바깥이 바로 외부입니다. 즉 외벽이며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카페에서 발생한 다섯 가지 누수를 어떻게 차근차근 하나씩 잡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누수를 해결해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